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깊은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아주 정말 중요한 분, 너무나 중요한 분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안동데일리의 조충렬 기자님 아시죠? 조 기자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뭐,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아주 누구보다도 용감하시고 앞장섰고 그래서 역풍도 많이 맞았어요. 네. 그래 뭐 선거관리위원회 그 사람들 잘하는 걸 엉뚱한 사람 고소하는 걸 잘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고. 자, 그동안의 경과를 좀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이 소송이 다른 사람 또 본인 거에서 어떻게 갈지 오늘은 좀 소송과 관련된 부분만 좀 말씀해 주시고 네. 앞으로 좀 계속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 시청자 여러분, 우리 안동데일리의 조충렬 기자님이 소송에 시달렸어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제 고발한 거죠. 형사 고발한 겁니다. 그 내용부터 차분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어떻게 왜 저들이 우리 조 기자님을 고발이죠. 예, 그리고 예. 감옥에 보내려고 그랬는지. 네네. 근데 못 갔어요, 그렇죠? 아, 감옥 가는 건 아니고 예. 벌금을 내겠군. 아니, 그 감옥 가려면 가는 거지 뭐. 아, 네, 네. 예, 그 형사인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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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자, 예, 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자, 이게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그 제가 항소심이 7월 28일 있었습니다. 7월 28일 아시겠지만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은 고등법원에서 예, 고등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네, 예, 받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부정선거를 밝히려는 그리고 진상 규명을 하려는 분한테 엄청나게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이제 네, 이제 그건 그렇고요. 야, 왜 고발해? 왜 우리 고발했어요? 이 고발된 것은 2020년 4.15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저 김문수 TV라고 유튜브 채널이 당시 있었는데 네. 그 부정선거에 그 우리 시청자들이나 국민들이 네. 굉장히 많은 그 이 부정선거 CCBB에 걸려 있어 우려를 했었죠. 네, 그때 부정선거가 네. 있을 것이다라고. 네, 네. 특히 그 사전투표에 대한 우려가 집중적으로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TV에서 2020년 2월 말부터 해가지고 2월 말? 예, 네. 2월 말부터 해가지고 선거가 4월 15일이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서너 달 전부터 예, 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월 말부터 해가지고 3월 초까지 네. 그러니까 계속 그 선거관리위원회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우리 유튜브를 보고 전화를 해가지고 그 허위사실 계속 유포를 하면 네. 이제 우리가 고발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데 우리가 그 김문수 TV에서 이제 네. 한 네 차례 방송을 했습니다. 계속. 네 차례. 네. 예. 그래서 그것을 어떤 내용을 방송하셨어요? 야, 내용은 내용이 뭐냐는 거죠. 자, 내용이 네. 굉장히 중요하죠. 네. 허위 사실이라고 하는데 그 이런 겁니다. 사전 투표 용지에 일련 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네. QR 코드 일련 번호가. 근데 거기 제가 방송할 때는 그 일련 번호에 31자리 숫자가 있는데 거기에 개인정보가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그런 얘기를 방송에서 한 적이 없습니다. 네, 네, 네. 그거는 네. 이제 우리가 떠드는 사실이죠. 그리고 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네. 사전투표 용지에 QR코드 안에 개인정보가 있다. 이것은 아니고 31자리가 있는데 네. 거기 그 일련 번호와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 서버에 같이 연결된 그 정보가 있다. 네. 이런 그 이야기였죠. 근데 사실은 그때만 해더라도 이 서버 우리가 소스 코드를 모르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스 코드를 그 당시만 해도 몰랐어요. 그러나 우리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발언하신 내용이 뭡니까? 네. 그 사전 선거 용 투표 용지에 QR 코드가 있죠. 예, 예, 예. 그 QR 코드가 선거관리위원회 서버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예, 방송을 하셨다는 예, 겁니까? 예, 네.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 이것을 일련 번호가 예를 들어서 이게 누구가 것인지 알게 된다면 예.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을 이제 그게 허위 사실이다. 허위 사실이다.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거기에 개인 정보가 있다고 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 건데 방송에 실제 방송에서는 그 가능성을 이야기한 것이고 예, 그럴 가능성이 또 하나 있다고 방송하시죠. 예, 두 번째는 자, 투표지 분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한 예. 겁니다. 투표지 분류기를 이제 그 투표지 분류기 지나가면은 이게 지금 그 스캔을 해버려요. 이, 네. 그 이미지를. 그래서 다 사진을 찍더라고요. 예, 보니까. 이미지화 시켜가지고 네. 그것이 이제 그 노트북에
저장이 됩니다. 네. 저장이 되면은 그 노트북에 있는 자료는 삭제하지만은 그것을 백업을 받아요. 네. USB라든지 외장 하드에 네. 백업을 받아가지고 받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투표지 분류기 안에 네. 노트북이 있어요. LG 네. 그랩 노트북인데 여기에 저장된 파일은 이제 지운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그것도 이제 복원이 가능한 거거든요. 네. 네. 포렌식을 통해서. 자, 그 얘기를 또 했고요. 그러면은 네. 이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자, 사전 투표 용지의 신원 정보, 아까 연결된 정보와 개표를 할 때의 이미지 파일, 이때는 네. 기표를 다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가능성을 지금 제기하는 거, 이것도 아직 결과까지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은 네. 우리가 충분히 자유민주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그 선관위의 답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자, 그러니까 예. 투표지 분리기에서 다 사진을 찍어서 이미지 파일을 갖고 있어요.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이미지 파일에는 QR코드도 사진이 찍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이미지 파일을 분석을 하면 네네네. 누가 투표를 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방송하셨다는 겁니까? 연결하니까. 예, 예. 연결되면. 예, 예. 네. 그러니까 가능성에 조 기자님께서는 가능성을 첫 번째 가능성은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있고. 그다음에 예. 투표지 분리기에서 투표지 막 할 때 사진을 빠른 속도로 다 찍어 놓으니까 네네네. 나중에 그 사진을 QR코드도 있고 하니까 사진을 분석하면 이게 누가 투표를 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네.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예, 얘기했다. 예, 예. 근데 있습니까? 그 가능성이 네.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화되고. 네, 그건 이제 네. 현실화되고 있죠. 아, 네. 자, 그러면은 그 외에 또 다른 얘기를 뭐 다른 거 있습니다. 예. 그러고 그다음에 예, 또 얘기는 이제 이중 투표 가능성을 지적을 한 이중 겁니다. 투표 가능성. 예. 왜냐하면은 통합명부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사전투표 이틀 동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중투표라고 하면 사전투표를 했어. 네네. 근데 본투표에 하지 말아야 되는데 네네네. 본투표에 가서 또 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예, 두 번 투표할 수 예. 있다. 장부가 없기 때문에. 예. 근데 지난번에 보니까 이중투표가 가능하던데요. 하지. 예. 같이 방송도 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그 춘천에 계신 분이 사전투표를 했어요. 네네네.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투표용지를 이게 이중투표가 가능한지 아닌지 알아보려고 갔어요. 예. 가서 본 투표 날 가서 자 주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주더라는 거야. 딱 갖고 자 선거관리위원 저기 그 관리관 예, 나와. 예, 예.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예예예. 예, 예, 예. 어? 이중 투표할 예, 수 있잖아. 예예예. 예, 예. 그랬더니 선거관리에서 그 사람을 고발했어요. 그분을. 네네네. 네. 투표 방해죄로.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 지금 재판 중이에요. 재판 중입니까? 예. 자 그것도 예, 아마 그 제가 항소심에서 맞네요. 이중 투표 때문에 예, 네, 네. 이겼기 때문에 그분한테도 굉장히 제 판결문을 인용을 하면 네.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예. 예. 그리고 그 문제 그 사건만이 아니고 그 전에도 이미 이중 투표의 문제가 돼가지고 기사에 한번 이중 투표 네, 몇 개건이 있었어요. 그 전에도 이미 예, 예, 예. 네. 그래서 그것을 이 재판부가 네. 그건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재판부에서도 그래서 이 결론이 안 났지 않느냐. 그래서 선관위에서 그런 그 이런 그 불투명하고 이중 투표의 가능성이 있는 거 논의도 잘 선관위가 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그거 이중 투표의 문제점도 이제 선관위에 이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얘기가 된 것이고요. 주요하게 세 가지를 얘기했군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정리해드리면 사전 투표용지의 QR 코드는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에 투표지 분리기에서 사진을 다 찍으니까 사진을 분석하면 그 QR 코드하고 사진을 딱 보면 누가 투표했는지를 알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전 투표한 사람이 또 통합선거의 명부가 없으니까 본 투표 가서 또 투표할 수 있다. 네, 이미 네. 그거는 밝혀진 거고 네, 네. 네. 세 가지로 네. 이게 허위 사실이다. 네. 네. 그다음에 뭐 이게 또 그 외로 이제 이런 얘기도 또 있었죠. 그 이제 그 선관위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예, 이 프로그램이 중국에 네, 중국과 예, 연결될 가능성이 예, 있다. 화웨이의 보안 장치 뭐 예. 중국과 연결될 예. 가능성이 해킹될 가능성이 예, 있다. 예, 예, 예. 그런 이야기를 했던 했다.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은 이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우리가 단정한 것이 아니라 네. 가능성이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다. 선거의 자유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선거의 자유방해죄다. 예예. 예. 그래서 방해죄가 해당되지 않는다.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예. 주장하고 여기서는 예, 했고 그것을 받아들인 거죠 재판부에서.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재판을 걸었어요 저 사람들이. 네네네. 그래서 이제 재판을 했어요. 네네. 근데 그 1심 재판이 재미있는 재판이었습니다. 그게 그 배심원들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게 그 매우 중요한 겁니다. 네. 예, 예. 이게 이
그 작년입니다. 작년 12월 13일 날 재판을 했죠. 네. 국민참여재판으로 이제 이것도 국민참여재판을 받으려고 하면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국민참여재판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국민재판을 해야 되는 이유, 사유서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 기자님이 예, 신청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재판부 배심원을 쓰게 달라라고 그런 겁니다. 네, 그렇죠. 국민참여제도를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재판부에 하는 거죠. 자, 왜 그러냐? 이게 지금 사법부가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선거가. 아, 사법부가 관련돼 있으니까 대법관들, 그죠? 뭐냐, 법관들이 다 선거관리위원장이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지역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장판사들 각 지역에. 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재판부 사법부에서 이제 판단을 내릴 건데 이게 어떻게 사법부를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나라에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우리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한번 재판을 해보자. 그 사람들이 판단하게 하자. 예예. 예, 그래서 그런 받아들여졌네요. 그래서 예, 그런 재판부에서 하니까 예, 1심에서 받아들여주더라고요. 논리적이네 상당히. 네네네. 그렇습니다. 아, 논리적이네. 예, 이게 참 야, 이게 없었으면은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어려웠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야, 1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검사가 선거의 자유 방해를 침해했다고 주장은 하나, 주장한 근거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해서 무죄. 근거가 없다. 그래서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배심원들은 당연히 우리 그 언론인들이 김문수 TV에서 출연해가지고 이런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래가지고 전원일치 만장일치로 배심원들 만장일치로 평결한 거죠. 평결을 내렸구나. 다 무죄로.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도 인용해서 그 1심 재판에 있는 판결문 여러분들 안동 데일리에 가시면 그 있거든요. 네네, 다 이제 받으셔가지고 보시면은 진짜 솔직히 말해가지고 지난 그 7월 28일 민경 의원 재판할 때 그 판결문보다 더 좋은 게 제가 받았던 그 판결문을 보시면은 선거가 뭐고 어떻게 국민들이 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그다음에 충분히 그 민주적 절차에 의한 선거가 뭐라는 것이 판결문에 명확히 나와 있어요. 자, 이제 그럼 1심에서 그러면 그 정도면 배심원 전원 일치의 평결로 이거 무죄다라고 해놨으면 뭐 검찰에서 공소 포기해야 되는 건데 그리고 또 항소를 했어요 검찰에서. 자, 그 이유를 이유가 있다고 이유가 봅니다.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당시 재재판 이전에 있었던 걸 거의 대부분이 벌금형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하신 분들은 이제 우리 안동 내리 조 기자님 다 먼저 재판을 있었어요. 하신 분이. 그분들은 다 벌금을 받았어요. 예, 예, 그러니까 유죄라는 거죠 그분들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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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예. 근데 우리 조 기자님은 아니 나 이거 국민 재판해야 돼. 네네네. 뭐 판사하고 뭐 판사들이 그 저기 선거관리위원장했으니까 이해관계자입니다. 뭐 이해관계인이다. 예예예. 예, 예. 아주 착안을 잘하신 겁니다. 네네, 그래서 무죄를 받았어. 예예예. 예, 예. 그럼 이제 검사가 포기를 해야 되는데 계속 예, 예. 밀고 나갔어 항소. 예. 그러자 12월 13일 날 재판이 있었는데 그날 그 새벽을 넘겼습니다 판결까지. 예. 그래서 엄청난 그 다툼이 있었죠. 예. 어쨌든 우리가 제가 그러니까 2021년 12월 그 13일 저녁을 자정을 넘어서서 14일 035분 정도에 끝난 겁니다 재판이. 그래서 그것이 끝났고 검찰이 졌음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안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그대로 받아들여지면은 이제 그 물론 재재판으로 그 다음 재판들이 다 연장을 맞게 되니까 다 무죄 판결로 이제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확정하면은 우르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선거관리위원회에. 네네. 예. 그래서 그 어쩔 수 없이 아마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나 그다음에 그 이제 검찰 측에서는 항소를 제기했다 이렇게. 그래서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예, 지난 달이죠. 지난달 이제 28일 날 항소심 무죄 판결을 또 받은.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이 또 대법원에다가 또 계속 밀고 나갈 겁니까? 근데 그게 일주일이 아닌데 제가 보니까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는 걸 와서 더 이상은 아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이제 주장하는 근거가 이번에도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 네. 검찰의 주장이. 네.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선거의 자유방해죄를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뭘 방해했느냐 이런 얘기죠. 모르죠. 근데 그 사람들
검찰이 뭐 항상 일주일 안에 해야 되니까 시간이... 아직까지 시간은 남아 있잖아요. 예, 예. 일주일이면.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재판을 하면서 자, 그 재판 항소심을 하면서 제가 낸 참고 자료예요. 예, 예, 예. 이 참고 자료 이게 지금 굉장히 재밌는데요.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몰랐던 거, 제가 네. 아직 취재가 아직 안 됐던 부분들까지도 이제 재판에 네. 계속 참고 의견서라든지 참고 자료로 해서 계속 들어가니까 네. 당황하는 거예요. 선거 관리위원회. 예, 예. 그리고 네. 심지어는 여기에 데이터베이스 로그 파일에 네. 이 너네 그 연결된 정 개인 정보. 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슬라이드 보면서 말씀 주시라고. 예, 이제 예, 예. 대법원으로는 가져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예상이고. 네, 예, 저는 예, 그렇게 생각. 정권도 바뀌었고.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측에서는 계속 검찰 보고 좀 대법원까지 밀고 나가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할 가능성은 남아 있어요. 그죠? 예, 남아 있으나 뭐 그 있더라고 하더라도 예. 지금 1심도 그렇고 2심도 그렇고 예. 검사가 주장하는 그 선거의 자유 방해죄는 사실 뭐냐면은 선거하러 가는데 그죠? 그걸 방해한다든지 네, 예. 직접적인 피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못 가게 막았다든지 예, 막았다든지 예, 예. 또 이런 게 있어요. 디도스 공격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아, 공격을 디도스 예, 공격. 전산망을 망치게 예, 했다든지. 예, 그래서 예. 그 뭔가 사전 투표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를 모르게 하려고 국정원에서 아, 그런 그 네. 디도스 공격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시민들이 검색을 해서 검색이 안 되는 자, 그러면 그런 피해가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왜 고발했는지 알았고 그 다음에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국민들이 상식적인 판단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항소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네. 받았어요. 아, 여기서 또 제가 놓친 게 있는데 놓친 하나 게 또 있네. 중요한 게 네. 자, 이제는 그 판결이 됨으로써 네. 자, 우리가 선거가 네. 이 선거에 대해서 사전투표의 위험성을 알리는 것이 뭐가 죄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아직 확인도 안 됐고 네. 중앙선관위가 거기에 대한 이 불안한 네. 그죠? 사전투표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네.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예.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사전투표가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 하지 말고 네. 선거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예. 사전투표에 문제점이 많으니까 네. 사전투표 하지 말고 본투표를 하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해도 된다는 그런 예. 얘기입니다. 예. 자, 그럼 이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선거 이제 뭐 그 재판을 임하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로 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하셨어요. 네, 그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조금 그 설명을 주시죠. 네, 자,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 그 이 제목입니다. 4.15 총선 부정선거. 이 잘 보시면 예. 보시면은 이게 투표지 분류기입니다. 이게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한 거예요. 과거의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그리고 이게 여기가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용하는 오라클 서버입니다. 아, 서버. 선거관리위 서버. 네. 그래서 네. 사전투표할 때 이틀간 하는데 네. 신분증을 제시하고 일련 번호가 나오는 과정에서 네. 자, 아, 여기는 이제 투표지 분류기고 네. 여기에 원래 이제 본인 확인기라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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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투표용지 발급 투표용지 발급 네. 그 뭐, 프린터 그죠? 네. 그래서 그게 두 가지 요 세 가지가 연결되면서 신분증을 넣으면 이 서버와 예. 이 서버와 교신을 하는 겁니다. 사전투표소하고 예. 교신을 해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그러면 서버에서 이 사람이 투표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선거권이 투표에, 있는지 없는지도 예.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예. 투표권이 있는지 없는지도 투표권이 예. 있는지 없는지 네. 그다음에 이중 투표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네. 이 보는 겁니다. 신분증을 네. 줘서 그러면 이상이 없으면 이제 여기서 아, 이상이 없다고 하고 일련 번호를 그 사전투표소로 이제 주는 거죠. 네. 일련 번호가 요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자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것은 이 오라클에 있는 이 서버에 로그 파일에 개인 정보 그러니까 신원 정보와 그 일련 번호가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네. 이게 그 제가 어려운 용어인데 이게 뭐냐면은 자 트랜잭션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테이블에 네. 그 신원 정보를 받으면 트랜잭션이란 기능을 하고 그다음에 잡아놓는 거예요. 잡아놓고 이 사람이 투표했는지 안 했는지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고 이상이 없으면 일련 번호를 주지 않습니까? 네. 그 일련 번호를 내주고 그다음에 끝으로 하는 것이 이제 그 닫는다. 잠깐만요. 그것이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데
커밋. 네. 커밋이라는 컴퓨터 용어가 있습니다. 그 닫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후보 한 그 사전 투표가 나오는 네.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일련 개인 그 신원 정보와 일련 번호가 한 테이블에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예. 아니 주민등록증을 내면 일렬 번호를 주잖아요. 예, 예, 서버에서. 예. 그러면 서버에서 내 일렬 번호 이 사람 일렬 번호가 몇 번이라는 걸 서버에서 그걸 모른다면 그게 기록이 없다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이 사람이 선거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 컴퓨터에서는 네. 그게 조금 더 체계적으로 가서 네. 한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네네. 거 아마 이 컴퓨터 정보 보안 쪽의 그 기사라든지 네네. 교수님들이라든지 네네. 이런 분들 상당히 많은 이 보안 네네. 쪽에는 제가 얘기한 것을 바로 이해하실 네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의 부정선거 4.15 총선은 신종 디지털 범죄입니다. 신종 디지털 예. 범죄다. 그래서 이게 예,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이게 또 세계적인 사건입니다. 세계적인 사건이고 또 현 세태 현대에 들어서서 정말 그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이게. 네네. 예. 예. 네. 그리고 자 그러면 어떻게 그 부정선거가 가능했을까? 그러니까.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부정선거 세력의 배후 세력은 누구일까? 예. 하긴 한 것은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지만 예. 선거관리위원회가 모든 책임을 지고 했다고는 좀 보지 않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또 그 다음으로 이제 예. 넘어가도록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준비한 것이 이게 네. 그 자, 투표용지 교부 확인서 투표용지라고 이렇게 빨간 글씨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이제 지금 투표용지입니다. 이게 이 그 네. 하얗게 된 게 탄자니아 투표용지네. 예. 예. 네. 이게 지금 실제로 1995년 탄자니아의 네. 투표용지입니다. 예. 이때까지만 해도 아날로그 시대입니다. 요게 아날로그 시대의 부정선거. 부정선거. 예. 이게 제가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날로그 선거에서 마지막으로 네. 이제 아날로그 선거가 시행되면서 탄자니아 공화국에서 이 문제 삼아가지고 선관위에 문제 삼아서 이야기한 거거든요. 이게 아날로그 방식으로 마지막으로 네. 그래서 너네가 여기서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익명성 투표의 익명성을 보장하라 이런 얘기. 익명성을 보장하라. 네, 익명성 네. 네. 그 익명성이 바로 비밀 선거하고 결부가 되기 그렇죠. 때문입니다. 네. 비밀 투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날로그 시대의 부정선거 사례 마지막 사례입니다. 마지막 사례다. 자, 탄자니아가 아프리카 남부에 있는데요. 네. 여기 그 이제 투표용지인데요. 이 투표용지에 요 절취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절취선이 있고 있죠. 여기에 일련 네. 번호가 있습니다. 그죠? 예, 네, 일련 번호 똑같죠. 예, 네, 우리나라 똑같죠. 네, 똑같죠.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네. 똑같습니다. 난 그다음에 여기 요 바랗게 쓴 예, 제가 네모 박스 전화했는데 네, 네, 네. 여기에 이제 뭐가 등재가 되냐면은 등재번호가 여기를 적게 돼 있습니다. 거기도 또 번호가 있었다? 예, 등재번호를. 예? 등재번호? 등재번호. 우리가. 그러니까 선거, 우리가 저, 그, 이. 우편물 보면. 예. 홍보분이 오면. 투표, 오면 거기 등재번호가 나오죠. 예, 그렇죠. 예. 그럼 그걸 들고 이제 선거하러 가면 쉽게 번호만 확인하면. 확인하고 저. 서명하고 예, 하면 예,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탄자니아에서는 그 등재번호를 알아가지고 온 분한테 등재번호 몇 번이에요? 그래가지고. 예. 요거는 문제가 없죠. 요거 네. 찢어가지고 줍니다. 네. 근데 여기에다가 일련번호 같은 일련번호고 그죠? 네. 여기에 자, 등재번호. 등재번호가 개인의 알 수 있고. 네, 고유번호거든요. 네. 개인의 고유번호. 여기서 이제 등재번호를 투표용지 이쪽에도 똑같은 번호가 있으니까. 네, 여기 이제 네. 영어로 써져 있지만 네. 이게 여기에 등재번호를 기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를 그러면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냥 선관위에서 마음대로 관리하느냐? 그게 네. 아닙니다. 이 교부서 이걸 이제 투표 용지 교부 확인서라고 하는데요. 네. 투표 용지는 갖고 이 교부 확인서를 우리가 똑같이 봉인합니다. 네. 그리고 법관의 명령 없이는 네. 열 수가 없어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여기도. 네. 네. 근데 이것이 근데 비밀 선거 원칙에 침해된다고 네. 시민 사회하고 여기 탄자니아의 시민 단체들하고 네. 이 변호사들이 얘기를 해서 네. 이것이 문제 있는지 없는지를 유엔에 네. 얘기해 가지고 유엔에서 네. 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유엔에 네, 조사했다. 네, 95년도에 신고를 네, 해서. 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유엔에서 파견한 그 조사관들이 가서 네. 이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이 그 아무리 요, 네. 네, 요 내용입니다. 투표용지 거부 확인서가 네. 봉인이 돼 있고 아무 철저하게 관리 감독 하더라도 그 자체가 혹여 열려져 가지고 네. 다른 나쁜 용도로 쓰인다고 한다면
요 저처를 열어본다고 하면 이 누가 등재번호가 나오니까 예,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 예,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당연하죠. 예? 번호가 고들 예. 그래서 이때 이제 판결이 요거 난 겁니다. 요게 글자로 적어놨습니다. 이거 보시죠. 아, 제가 그래서 유엔에서 예. 나온 사람들이 저게 부정선거에 예. 요 소지가 있다. 예, 요게 아날로그 마지막. 예? 네. 판결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 4.15 총선도 유엔에서 좀 나와서 판결을 좀 해줬으면 됐을 텐데. 우리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도 네. 탄자니아도. 네, 탄자니아도 유엔 불렀는데요. 네, 그럼요. 아프리카 우리나라보다 훨씬 난데 우리 네. 대한민국보다 탄자니아가.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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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아프리카만도 못해요 지금 보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콩고도 있죠. 네. 우리 부정선거 많이 났습니다. 말라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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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해가지고 그쪽은 정말 국민들이 깨어나가지고 네. 일어나가지고 네. 하니까 그 뭐야 최고 그 법원이나 이런 데서. 네. 재검표하고 네. 해서 바로 잡았어요. 근데 아프리카가 우리보다 훨씬 나 대한민국보다 네? 경제 규모는 떨어진다 하더라도 예. 이런 그 제도 같은 거는 왜 그러냐면요 예. 아프리카는 프랑스 식민지이거나 영국의 식민지예요. 아 맞아요. 그래서 법관들이나 이런 배운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아프리카의 대부분은 프랑스 식민지와 영국 식민지였습니다. 예. 배운 사람들 거의 대부분 어디로 가냐면 예. 프랑스나 영국에 유학 가가지고 제대로 배워온단 말이죠 판사들. 좌우지간 아프리카와 대한민국보다 낫습니다. 네, 그래서 네. 또 계속하면요 이게 이제 이렇게 아프리카가 이렇게. 문재인 시대에 선거할 여론보다 훨씬 나요. 네, 네, 지금 네. 그래서 아프리카가 앞으로 한국 네. 이 아시아보다 더 네. 발전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렇죠. 이거 네. 봤을 때. 네. 그 다음으로 또 네, 넘어가죠. 네, 잠깐만. 요, 그래서 이거 네. 정리하면 탄자니아는 1995년 투표용지 1년 번호에 대한 논란에서. 네. 선거인의 투표지 번호를 알 수 있게 할 가능성이 있다. 있다는 판단하에 네. 이것이 비밀선거 원칙에 위배됨을 네. 공식적으로 과감히 인정하고 네. 2000년 총선에서부터 아예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인쇄하지 않음으로써 네. 비밀선거 원칙에 위배될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한 겁니다. 네, 우리나라보다 네. 선진국의 단자리야.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지금 한국은 그럼 어떻게 지금 네. 진행이 되고 있느냐? 자, 제가 중앙선관위에 질의를 한 겁니다. 노란색 네. 박스 부분. 자, 어떻게 질문했느냐. 사전투표자 신원정보와 발급 시 부여된 사전투표지 일련 번호가 통합명부 시스템에, 그죠? 통합명부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로그 파일에 순차적으로 기록되어 데이터 추출 기능인 로그 마이러라는 것이 있어요. 를 통해서 사전투표지 일련 번호로 사전투표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사전투표지 일련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호에 해당되는 개인정보가 맞는지요? 라고 하니까 이 지금 질의에 대한 회신 그래가지고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회신한 겁니다. 읽어볼게요. 자, 데이터베이스 로그 파일은 데이터베이스 장애시 복구를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자체적으로 생성 관리하는 파일입니다. 해당 파일은 데이터베이스 장애 복구 시에 사용될 뿐 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보안 통제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임의로 접근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여기까지 하면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자니아 같은 경우는 예. 이 위험성이 있다는 걸로 위험성이 있다는 네? 것으로 열람하고 네. 안 하고 상관없이 예.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개인정보 침해예요. 가지고 있다는 그, 것만으로도 위험하다. 예 그럼요. 그래서 그, 안 했지 않습니까 아까 예. 다시 예. 거꾸로 돌아가면은 탄자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 비밀선거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요. 원천적으로 제거했다. 제거한 거예요. 이렇게 해야 우리가 믿고 우리도 특별을 할 수 있는 이용될 수 있는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해야죠. 네, 제거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그래서 스피디하게. 아, 네, 네. 그러면은 자 이게 투표용지인데 네. 사전투표용지에 요 QR 코드가 문제가 되는 거. 요거는 네. 내가 일부러 이런 준비를 한 겁니다. 이게 네. 개표 때 이런 투표용지가 나온 겁니다. 나왔죠. 예, 화살표 투표용지. 예.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네. 넘어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자.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기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호에서 정의한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왔어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 잠깐만요. 요 전에 나온 걸로. 아, 하나. 유권 해석이 있는데. 있었나요? 아, 여기 예. 있잖아요. 예. 예, 유권 해석. 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유권 해석입니다. 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여기 개인정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데 더 권위가 있습니까? 네. 아니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유권 해석을 내리는 게 더 정확하겠습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회가 더 그렇죠. 유권 해석을 하는 네. 적합한 부서이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동일한 질문을 한 겁니다. 네, 네. 아, 거기다가 똑같이 질문을 했어요. 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가 네. 자, 얘기를 했더니 답이 아까 네. 동일한 질문을 해서 자, 선관위는 아니다 얘기했었어요. 네, 개인정보가. 네, 네. 근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전산 시스템의 접근 여부에 따른 개인정보 해당 여부 이렇게 하면서 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호에는 개인정보인지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전산 시스템 접근 여부에 따라서 개인정보에 해당되는지가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하. 있는 그 자체가 개인정보지 니네가 뭐 아무리 관리하고 뭐 남한테 공개 안 한다 그런다고 해서 접근 여부 네. 이런 거 전혀 이거는 네. 문제가 아니고 정확하게 해석해줬네 유권 해석을 네. 그래서 너네가 그게 아니고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개인정보 위반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요 읽어보면 사전투표지 QR코드 일련 번호와 선거인 선거 정보가 결합된 정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자적으로 보유하고 있음을 그래서 전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전투표지 QR코드 일련 번호가 불법 행위에 의해 생산된 개인정보임을 어려운 과정 제가 이거 하는데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제 유튜브를 통해서 또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래서 아까 그 탄자니아 그 케이스가 상당히 중요한 케이스였습니다. 예, 그게 예, 네, 아주 그게 이제 네네. 투표 익명성 비밀 선거 원칙을 네.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자, 그러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어떤 단체인가, 네. 어떤 데인가를 알아야 되셨습니까? 네. 이 개인정보 가 이 국제적으로 이제는 이슈가 됐습니다. 네. 그 개인 정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네. 자, 그래서 개인 정보 보호 위원회는 기관 네. 소개를 짧게 설명해라. 이거는 뭐 예. 네. 개인 정보 보호 위원회는 개인 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사안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합의제 중앙 행정 기관인데요. 네. 2020년에 이제 정식으로 그 설립이 돼 가지고 지금 서울중앙청사에 있습니다. 광화문에. 네, 그리고 업무는 뭐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령 개선, 정책 제도 계획 수립, 집행, 권리 침해에 대한 조사, 그 다음에 처분, 그리고 고충 처리, 권리 구제 및 분쟁 조정, 국제기구 및 외국의 개인정보보호기구와의 교류, 협력, 법령, 정책 제도 실태 등의 조사, 연구, 교육, 홍보, 전반적으로 기술, 여기에 또 기술이 있는 거죠. 기술 개발, 지원 및 보급 및 전문 인력의 양성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예. 개인정보보호법에 뭐 나와 있고요. 그, 예. 예. 자, 예. 그다음에 다음에 자, 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이제 과제가 있죠. 예. 여기는 독립해가지고 예. 여기는 뭐 감사원과 동일하게 예. 이게 그 독립해서 독립된 기구입니다. 독립해서 지금까지는 주로 개인이나 기업에 대해서 발족된 지 얼마 안 되니까 네. 이제 2년 조금 넘었는데 네. 실질적으로 기업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를 했지만은 이제는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도 파악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예.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 일반 사기업이나 예. 개인들이 이런 그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가지고 범죄에 활용했지만은 예. 지금과 같이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렇게 네. 개인정보를 이용해가지고 부정선거에까지 연결된 네. 이 부분까지 책임을 네. 져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네. 시민 의견 사항인데 전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네. 개인정보 보호법인데요. 네. 녹색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개선 권고와 시정 조치 명령, 고발 네. 또는 징계 권고, 과태료 부과 내용에 관한 결과를 공표하고 과태료도 부과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사 지금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중앙선관위를 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 불법 사항이 있으면 과태료까지. 그다음에 직무상 업무배임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형사처벌까지도. 실질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조사는 안 했죠? 지금 이제 자 지금 이거 내가 제 안동데일리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네. 제가 방송을 하고 아무도 신고를 안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제 접촉하면서 변호사 유권해석대리 네. 변호사님한테 얘기 물어보니까 개인정보 침해를 받았는데 네. 제가 지금 이게 사전투표하신 분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런데 다른 분들이 안 하시는데 제가 당사자 아닙니까? 네. 제가 2020년 4일에 네, 네, 네. 사전투표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대표로 제가 이제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신고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를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어. 조사를 나갈지 안 할지. 네. 1차로 연기를 했습니다. 연장. 연장됐다. 네. 네. 그 지금 그런 상황이고 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할지 안 할지가 이제 네. 연락이 오겠죠. 어, 그 관심사항이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뭐 국가 인권위하고 똑같은 그런데. 네. 예, 예, 예. 네, 그러고요. 뭐. 앞으로 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네. 굉장히 그 큰 조직으로 아마 이거 아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우리가 잘 기억해 둬야 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기관입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자 개인정보위원회가 한 역할이 있습니다. 여기 네. 보면은 여기에 이제 제가 이 자료를 찾다 보니까 좌파들이 여기에 대해서 엄청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좌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네, 있어요. 왜냐, 자, 보시죠. 아. 신문의 기사인데요. 정보통신신문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경실령 소비자 정의센터 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 네. 네. 그다음에 여기에는 민변에는 디지털 정보 보호위원회 네. 정보위원회까지 있어요. 네. 그다음에 법무법인 지향 정보인권연구소 네. 서울 YMCA 시민중개실 소비자 시민 모임 네. 진보 네트워크 센터 네. 참여연대 한국 소비자 연맹 등 네. 그죠? 이런 분들이 지금 이게 한 게 뭐냐 하면은 아, 구글 메타가 네. 나와요. 네. 구글은 아시겠죠. 유튜브라든지 네. 이런 거고. 그다음에 메타는 페이스북이죠. 그죠?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이런 기사가 있어서 제가 네. 하는데 자, 지난 9월 14일 얼마 안 됐습니다. 네. 9월 14일 날 구글하고 메타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타사 형태 정보를 수집 이용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약 1,500 과징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예, 예. 구글하고 페이스북입니다. 메타면 예, 예, 예. 구글하고 페이스북에 1,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겁니까? 예, 예. 우리나라 개인정보위원회가?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거 우리 그래가지고 이번에 국정감사 때 예. 개인정보 보호위원장도 참석했고 여기 예. 그 구글 임직원 한국 코리아 예. 또 왔고 그다음에 메타 네, 여기 그 책임자도 엄청난 기구네요. 저기 우리 국민들이 이런 걸 잘 몰라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네, 그래서 아니 저거 예를 들어서 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예, 예, 예. 예를 들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이제 조사를 해서 예, 예. 한 뭐 천억이 아니라 1조 정도 그냥 과징금 때리면 끝나버리는 문제 아니에요. 예. 이건 저는 하는 목적은 뭐냐 개인정보위원회가 불법 위원을 이제 고발하기만 하면 되는데 고발할도 할 수 있죠. 네, 그렇죠. 형사적으로 무서운 네. 기구네요, 저기 네, 엄청난 네. 기구네. 네.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좌파 시민 사회 단체들이 이렇게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우려 사항이네요. 네, 제가 그... 예, 우리도 우파 단체도 좀 활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예. 예 개정보보위원회. 예, 그다음 또 기사가 예. 또 있어요. 하나. 여러분 매우 중요.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예. 예. 자 이거는 유시스에 난 건데 네. 자 지금 이태원 사건이 났지 않습니까? 이태원 네 이태원 오케이 네? 예, 참사가 네. 네 여기에 대해서도 봐 보십시오. 최근 어제 기사인가 그런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네?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11월 이달 한 달 동안 개인정보 침해 상황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예, 한다. 네. 할 예정이다. 네. 자, 이게 얼굴. 뭐냐, 개인정보는 위원회는 네. 모자이크 되지 않은 피해자의 얼굴 사진, 네. 동영상, 그 다음에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등의 침해 사실을 발견해가지고 12개 주요 사업자 한라인 통해서 차단 삭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 다음에 12개 주요 사업자는 구글, 메타, 네이버, 카카오, 트위터, 막 유사한 기업들이죠. 네? 그리고 또 모니터링 중, 인지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할 수 있는 거죠. 개인정보위원회가 아주 무시무시한 기관이네요. 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그냥 하나가 아니고 여기는 우리 기존의 증권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그 감사원의 기능 그 세 네. 군데에 있는 그이 분리돼 있는 개인정보 예. 하는 그 팀을 하나의 조직으로 만든 것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여기 파괴력이 있는 거죠 여기. 네, 그래서 경찰청에 중요한 게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수도 있다. 그렇죠?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개인정보 이거는 제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네.
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밝힌 개인정보의 중요성입니다. 개인정보라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네.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자, 이게 뭐냐면은 우리 개인정보 하면은 네. 신분증에 뭐 이름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주소가 있는 거 예, 이런 네. 그다음에 연락처 요것만 네. 개인정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렇지 않아요. 아하. 여기 얘기하는 거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할 수 있는 저 딱 사전 투표용지네.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하려는 게 그거죠. 딱 사전 투표용지네. 네. 그게 이제 개인정보라는 예. 것을 그거 우리... 하나는 모르지만 다른 거하고 조합하면 알아볼 수 있다. 딱 사전 투표용지네. 아까 그 제가 얘기한 거죠. 딱 사전 투표용지네. 네. 그래서 그 일련번호와 신원정보가 그냥 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정보라는 겁니다. 네. 그 개인정보위원회에서 자, 우리 그 조 기자님 네. 이제 그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아, 이제 예. 우리가 이제 시작한 지 40분 됐거든요. 아, 예, 예. 이제 오늘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죠. 예, 예, 마치기로 예. 하고 다음 주에 와서 계속 좀 속편 예, 예, 계속 예. 좀 해주시고. 예, 예. 오늘 너무나 중요한 거 배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예, 예, 예. 근데 이제 제가 왜 하냐면 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을 3년을 했어요. 네, 네, 네.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고쳐도 많이 당하셨더라고. 뭐 네, 네, 네. 그 인터넷이나 아니면 뭐 SNS 상에 유통되는 내용에 관한 정보, 네, 네. 내용에 관한 걸 규제할 수 있는 기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밖에 없습니다. 법으로. 예예예. 예, 예. 검찰도 못하고 국정원도 못 아무도 못해요. 그러니까 네, 네, 네. 국정원에서도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갖고 와요. 삭제해달라고. 네네네. 네, 네, 네. 근데 제가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할 때 이 개인정보위원회가 우리한테 요청한 것이 없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예예예. 예, 예. 저기서도 개인정보위원회에서 이거 문제 있다로 삭제라는 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어요. 예, 예, 예. 틀림없이 저기서도 이제 결정을 내리면 어디로 넘어오느냐? 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다가 삭제해 주십시오라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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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요청을 할 거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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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개인정보위원회에서 이게 왔다는 거를 저는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네, 네. 이게 앞으로 이제 개인정보위원회가 대단히 중요한 기관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정부화 시대에. 예, 그러니까 저기서는 삭제할 수 있는 그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심의위원이지만 네. 예, 예. 우리가 다시 심의를 하긴 하지만 개인정보위원회에서 이거 판결을 내려갖고 온 걸 우리가 굳이 그 아니다라고 할지는 않을 거예요.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네, 네, 네. 네, 그럼요. 예, 여기서는 그러니까, 예, 다 이 전문 여기도 예. 전문위원들이 구성이 돼가지고 예. 분석을 합니다. 예.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예.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거 지금 조사를 중요한, 예. 예, 해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빠져나가지 못해요. 조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개인정보위원회를 움직여서 개인정보위원회로 하여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조사해서 네네, 그렇습니다. 결과를 빠르내도록 압박을 좀 가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아주 너무나 중요한 거 말씀해 주셨어요. 네. 다음 주에도 좀 나와 주셔서 그래서 예. 시청자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거 배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예. 예. 이거 다음 시간에 이렇게 중요한 얘기 계속해서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